하고 사도 바울은 그때 그런 거창한 호텔에서 잤을 리가 없는데 그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호텔에서 자고 또 근처를 돌아보고 또 옮겨가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 길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를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땅, 그때의 소아시아 땅이라고 하는 그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가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래도 하나님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게 갈만한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니까 걸어갔던 것뿐입니다. 아니 그건 사도고 그건 방목사 당신이 하고 이목사 당신이 하든지 해야지 뭘 나를 앉혀놓고 그런 소리를 하냐. 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가 사는 길이 다르고 집사가 사는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돈이 돼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당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그 말이 뭐고 하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에덴에서 그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도 나는 먹어보고 싶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악과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몇 달 전에 미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앉았더니 옆자리에 미국 사람 한 사람 앉았더라고. 나이가 저보다 조금 젊을까 비슷해 보이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를 보고 결혼했냐 그래서 결혼했다고. 몇 년 됐냐 그래서 뭐 28년 됐다고 그랬더니 28년 동안 몇 명하고 살았냐.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한 사람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28년 동안 지루해서 보링해서 어떻게 한 사람하고 살았냐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보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갖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빌딩을 만들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아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먹여주고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일을 할 때 그건 참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나누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내 제자가 되게 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하고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뭐 하다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살인, 강도, 간음, 도적질 이런 짓 하다가 노아 방주를 놓쳤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네 가지 얘기합니다.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아니,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그거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마태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하고 놓쳤던 이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먹고 마시고 뭐 결혼 생활 유지하고 애들 키우고 또 시집 장가 간 애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걔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한국에 살고 있는 저하고는 형편이 좀 다릅니다. 한국에도 외국인이 한 100만쯤 이제 100만 넘어섰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5,500만 중에 100만 넘어섰으니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는 외국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와보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제가 뉴욕을 처음 와보는 건 아니고 예상을 했지만은, 제가 오래전에 런던에 공부하러 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런던에 22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220개 언어 군이 여기와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뉴욕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너희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민족까지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어디 살다 왔다고? 뉴욕이요. 그 뉴욕에는 내가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살게 했는데, 그래,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민족들까지 해서 네가 살고 있던 그 뉴욕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해서 너 뭐 하다 왔냐? 아, 저는 영어도 못하고. 영어 못하면 한국 사람이라도 제자 삼기 위해서 애를 썼냐? 아이, 뭐 바쁘고 나는 수줍고 많은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 사실 그 대답은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이민 와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영어 안 돼서 취직 안 했습니까? 영어 안 돼서 가게 안 열었습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자식 키우는 게 급하니까 영어가 잘 안 돼도 다 했지 않습니까? 뭘 영어 핑계를 댑니까? 손짓 발질해서 70%는 통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영국에 산 2년 반 살아보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산 2년 살았습니다. 제가 이민사회를 아주 모르진 않습니다. 뭐 영어가 안 돼도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내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내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인지는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평생을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산다고 너무 지쳤는데, 자기 힘으로 자식 키우고 자기 힘으로 성질 들어온 영감 섬기고 그렇게 산다고 너무 피곤했더니 70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가 교회를 나와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죄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걸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걸 배우는 게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글도 모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러나 이 할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대해서 뜨거운 하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큰 걸 하나 샀습니다.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그리고는 젊은 집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 귀절에 빨갛게 줄을 그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 4장 몇 절, 어디 어디 줄을 그어달라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자기 집 문 앞에 그 성경을 들고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그건 제 학교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끝내고 이제 하교 시간에 쫙 가면 그 할머니 집 앞을 애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 할머니가 그 성경을 들고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애들 중에 하나를 부릅니다. 얘야 이리 좀 와볼래?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내가 글을 모른단다. 네가 날 위해서 성경 좀 읽어줄래? 그 구절한 나이가 됐습니다. 자기 할머니 같은 할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그 옆에 빈 의자에 앉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가 성경을 펼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줄거에 있는 거 좀 읽어줄래? 아이가 읽습니다. 할머니가 감동이 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읽어줄래? 또 다른 귀자, 또 다른 귀자.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아이하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전도한 청소년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아서 못한다고 핑계할까 봐서 모세를 하나님이 몇 살에 불렀다고요? 80에 불렀습니다. 우리가 몸이 원찮아서 못한다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는데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 병 고쳐주었으면 훨훨 날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고쳐주었을까? 물론 바울에게는 자기가 고백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퀴즈를 읽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핑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없는 거 핑계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당신 코 묻은 돈 가지고 하나님 일하자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당신 돈을 탐을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에 살고 있나 내 친구 중에 누구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다 잊고 살았다 놓치고 살았다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상하지 마십시다. 1년이 남아있건 10년이 남아있건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남은 날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에 대한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한 1분만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님이 유언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로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